안녕하세요, 다비드입니다. 오늘은 만두 학후 3차 알들이 이제 태어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봐도 조금 차이가 나죠. 이 밑에 알이 이제 곧 태어날 알이고 위에 알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알인데 알 크기가 벌써 이만큼 차이가 나요. 이미 릴리 화이트를 한번 맛을 봐서 먹어 나오든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릴리 화이트, 노말 둘 중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. 일단 무사히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보시죠. 뭐야? 뭐야, 다 태어났네?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네. 와. 얘는 릴리 같고, 얘는 모르겠네. 얘는 확실히 릴리인데. 확실히 핀이 다 좋아. 엄마, 아빠가 핀이 좋으니까. 이럴 때 쓰려고 받아놓은 필하우스. 자. 이야, 얘부터 지금 보면 탈피도 아직 안 했어요. 하고 있어, 지금. 코끝에 보이죠? 일단 안 건드는 게 좋긴 한데, 저는 빨리 자야 돼서, 내일 출근이라. 귀엽다. 이게 신기한 게 이번에 아마 세 번째 해칭인데 나오는 애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. 똑같이 생긴 애가 없어. 물론 저 친구들이 뭐 고퀄리티 그런 친구들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다 느낌이 조금씩이라도 다 달라요. 그래서 이 필하우스 제품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써보네요. 이쁘죠? 애들이 건강하게 커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얘는 몇 그램이지? 그리고 얘 친구도 얘는 릴리겠죠? 야, 이렇게 두 마리가. 이 친구는 릴리 같고 이 친구는 노말 같아요. 이번에는 반반 나왔네요. 저번에는 극과 극이었는데 노말 두 마리 나오거나 아니면 릴리 두 마리. 드디어 반반. 아, 그리고 만두랑 하쿠 베이비들 그동안 해칭한 애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 친구들 얼마나 컸나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 친구가 제가 크레
처음에 칭은 딱 친구죠. 알이 두 개 나왔었는데 가장 먼저 태어난 친구. 핀트라이 1번. 2월 24일에 태어났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. 지금 보여드린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같아요. 많이 컸죠?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가 한 2g이었는데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. 4.3g. 많이 컸어요. 그리고 얘 친구가 방금 좀 전 친구랑 동배. 핀트라 2번. 많이 컸죠? 이 친구 두 마리가 클러치메이트. 이 친구들이 두 번째 산란 때 태어난 릴리 화이트 두 마리. 얘네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같고, 그리고 해칭, 클러치메이트죠. 방금 앞전 친구들은 노마리 두 마리가 나왔는데, 얘들은 릴리가 더블로 나왔어요. 얘가 릴리 1. 릴리 1번 친구. 귀엽죠? 이 친구가 제가 처음 해칭한 릴리. 엄청 고컬 이런 건 아니어도 귀여워요. 이 친구가 두 번째 태어난 릴리. 아까 1번 친구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? 이게 크레 해칭이 재밌는 게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알에서 동시에 태어났는데 다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. 그게 좀 어떤 애가 나올까? 어떻게 클까? 그 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요 친구. 오늘 태어난 친구. 아까 노멀하고 또 다르게 생겼죠, 뭔가 느낌이? 참 재밌어요, 그래. 얘는 아까 태어난 릴리. 이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또 다르게 생겼죠. 이렇게 세 번째 해칭도 무사히 끝났어요. 만두하고 하쿠만 이제 메이팅을 했었기 때문에 이 3차 산란까지 무사히 다 태어났고, 이번에 칸 그리고 소피가 메이팅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됐나 봐요. 이번에 유정 두 개 나와가지고 부화기에 넣었어요. 아무튼 여러분도 이 해칭 꼭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첫 해칭 때 감동보다는 덜 신기하고 좀 감동이 덜하긴 한데, 그래도 이게 그냥 뭐랄까 탄생의 신비랄까, 기분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칸하고 소피 이 해칭 애들도 좀 무사히 태어났으면 좋겠고, 오늘 해칭 영상 오랜만에 컨텐츠 여기서 끝납니다. 다음 해칭도 아마 하쿠랑 만두 개체일 거고, 그 다음 해칭 영상이 아마 칸하고 소피 이 첫 번째 유정알.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. 물론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, 생각보다 이쁜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, 뭐 어때요? 좋은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고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